깨졌다고? 이거 액자 있는 데서 따로 뺐어. 이런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하고 따로 빼야지. 이거 짐이 몇 개인데 이거를. 아우 진짜. 아. 어, 밖에서 이미 싸웠어. 아 들어오기 전부터 싸우시네요. 뭔가 살짝 다툼이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. 어차차차차. 헬로 선생님 쌀 씻어주세요. 네, 조물조물. 수영장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봐. 아이 좀 이게 놀게 해주세요. 이제 수영장을 찾았는데 뭐 어디 있는지 알아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요즘 사이가 좀 뭐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하는 게 다 그냥 꼴보기 싫어요. 좀 뭐 근데 또 태연하게 하는 건 더 꼴보기 싫고. 오빠 밥솥 물을 잘못 맞춰서 너무 떡밥이네요. 다시 해줄까? 어? 아, 말이 안 되잖아. 밥을 맨날 해주는데 뭐 밥을 즐기게 하고 앉아있어. 그 정량이 있는데. 그래 밥솥에 네가 물을 맞추면 뭐 요리사지 뭐.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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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너무 나쁜 남자 같아. 왜 그래? 어. 나 별 생각 안 들었어. 그리고 뭐 뭔가 계속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은 건가? 뭐 그런 생각했었어요. 이제 뭐 숙려 기간이 있거든요. 한 달 정도. 어. 4주. 항상 신구 선생님이 주시고. 아, 그래서 4주에 뵙겠습니다. 그거구나. 또 어린아이가 있으면 한 3개월까지도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치, 뭐 욱해서 결정하면 안 되니까.